동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스프라우트가 등장을 하죠. 신화 등급이라 비싼 보석으로 구매 못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오늘 퀴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5,000원 구글 기프트 카드를 드릴 거예요.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문제의 정답과 이메일을 꼭 함께 남겨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갑니다. Now. 아, 네, 올코니님 말씀하세요. 아, 위쪽에 꽤 있을 것 같아. 위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상자가, 야, 너무 가냐고, 이? 아. 신선들은 8시 반부터 합니다. 8시 반. 야, 이거 내가 일단 빠르게 궁극기 해가지고 바를 수밖에 없어. 좀 틱 견제하고 틱 살살 견다 하면서 아, 유튜브에 트위치로 오셨다고요? 아유, 어서오세요. 당신은 오늘부터 붕트 투수 붕투수 붕트 일로 아, 좋아. 야, 좋아요. 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아우 먹을 수 있니? 아, 잘 먹을게요. 우리 동아님, 동동하, 동도로동동동동동하, 동아님 어서 와요. 동도로동동하. 아, 우리 브이앱이 동우님께서 흥이 회원이 돼서 기분이 좋네요. 아유, 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야, 근데 어디 있는 거냐? 자,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위쪽에. 위쪽에, 여기 있다. 여기 탕탕. 탕탕탕. 아, 좋아. 넌 끝났어, 임마. 엠즈. 1등이다, 이거. 1등이죠. 개꿀이죠. 나이스 플레이. 후. 냐우. 가보자. 가운데 상자가 보인다. 세 개. 이 세 개는 나의 것이다. 우리의 것입니다. 아, 좋아요. 아. 네, 친선자는 코드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났다. 아, 크로까지 이거. 자, 이쪽에 깔고요. 야, 밀어내. 아, 나이스! 야! 와, 큰일 날뻔했다. 와. 아! 왜 붙어? 아, 자우도 있으니까, 자신감 때문에. 아, 오케이. 인정. 오우. 빡센데요? 여기서 잘하시는 분들이라, 와. 일로. 내가 또 따라가면은 파워도 없고 하니까, 날아오를 것 같기도 해요. 아, 야, 개꿀이다. 개꿀이죠? 아, 야, 안 돼. 아, 나이스 플레이! 1등. 우우! 모든 거짓말이 허용되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많은 거짓말을 한 것 같고요. 저도 뭐야, 그게 있더라고. 그 카톡 중에서, 돈을 이제
농담으로 낙지 사와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머니께 2억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보내드렸어요. 2억 원을. 아, 빅터님께서 분이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이거 뭔가요? 부모님 팬이 앞에서. 와, 이거. 와, 이런 상황이? 이렇게? 아무도 감자 상자 안 먹어, 왜? 아, 역시 체크를 하죠. 의심부터 합니다. 이 시간에 왜 4명부로밖에 안 남는데 가운데 상자가 남아있지? 이건 뭐지? 나를 위한 속임수 덫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죠. 또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낮으신 분들은 의심없이 들어갑니다. 아우! 상자다! 막아야지! 하고 의심없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항상 로샤나 엘프리모가 숨어서 등장을 하죠.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진짜 2억 원을 준다는 좀 그런 제 마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오케이. 자, 지금 우프님, 아하, 크로 날라올랐고요. 팔팔이, 아, 팔팔이! 아, 아주 팔팔해요. 가장 위치 너무 안 좋죠? 와, 또 있는 게 크로예요. 아, 끝났습니다. 우리 구리구리 구리님, 1등으로 마무리! 니아우입니다. 크랜드머드. 네, 내 팀이 살아있고요. 봅니다. 둔. 아, 밑에 쪽에 아주 사이좋게 밑에다 대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상자, 이거 상자 먹어야지. 상자 위에 두 개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상자를 좀 먹고 쉬엄쉬엄 하세요. 우리 파워큐브는 드시면서 자, 쉬엄쉬엄 싸우셔야죠. 상자 놀고 있는데 안 먹을 거예요? 아유, 이거 상자. 이거 먹어야 되고, 위에도 있어요, 위에도. 이것도 먹어야지. 먹어줘야죠. 이런 상자도 꾸리고 또 상자 뭐 있는지 볼게요.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가운데는 지뢰투성이. 지뢰투성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 발동하죠? 아하. 날아올랐습니다. 날아올랐고, 아, 갑자기 팀한테 날아올랐구나. 오케이. 네, 현재 지금 세 팀 남아있는 상황. 센터는 운푸님과 제트님께서 먹었고요. 지금 위태 쪽에는 구리님과 우리, 다다님께서 계십니다. 아래쪽에는 뷰티헤드님과 마스터구님. 아주 사이좋게. 자, 좋아요. 여유가 느껴집니다. 자, 지금 위험해요. 구리님 위험합니다. 혼자인 상황, 혼자예요. 파트너가 없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 자, 아유, 비트스님, 야, 많이 아파. 내려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구리님의 설 공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위험해. 크로우가 살아났습니다. 지뢰 한번 깔아주고요. 큰일 났다. 위험하죠. 이거는 뭐 다다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날아올랐지만 아쉽게도 큐다운이고요. 승자는 마스터 뷰티어스 게임 오버. 냐우. 또 한 판 정도 하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롤투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셨어가지고 노래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7명이 브룰러가 남아있고요. 야, 계정이 진짜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신데? 자, 센터에 아무도 없죠? 센터에 아무도 없죠? 근데 이게 또 부시를 체크하는 건 본능이에요. 본능. 자, 현재 7명 브룰러 남아있습니다. 10살이 목숨을 내주지 않고 있어요. 아, 펭귄님 지금 위험하죠. 위험해요. 어서오세요. 다시 트위치로 오셨네요. 아쉽게 이제 10등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소감 한마디 드릴게요. 또 안타까운 상황에서 10등을 하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3명 남았고요. 아하, 자, 지금 진이, 넷드라이프. 아, 10 좋아요. 10이라는 숫자가 좋죠. 좋은 숫자입니다.
어, 아이스맨이 위험하죠? 위험하죠? 어, 땡겼습니다. 야! 비가 도네요. 비가 돌았습니다. 지금 근데 진들이, 와, 이거를 비가 접근하는 거 쉽사리, 어! 자, 이거 가능하다. 와, 나이스 플레이. 마스크.